한국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에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선출됐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어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임 대표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고로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창립 기념식과 30년사 발간, 기념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 간 대화 사업과 종교 청년 평화 캠프, 남북 교류 사업, 국제 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